오늘 방송되는 PD수첩 제목이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교회 법무팀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이유가 뭡니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원로 목사신데요. 이번에 성추문과 어떤 자금 횡령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데 방송이 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이 일어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거는 중단 일단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입장. 굉장히 급하다고 이제 판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굉장히 좀 길게 다퉜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디수첩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종종 이렇게 들어오죠? 제가 그런 거. 조계종을 두번 다루는데 두번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를 다룰 때 들어왔고요. 또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변할 때 들어왔고요. 또 이번에 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변할 때 들어왔습니다. 그 특히 외에도 최근에 이제 그 미투 할때 김기덕 감독 감독 다룰 때 들어왔고요. 또 한유총이라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다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등록교인이 한 15만 명 정도고요. 굉장히 큰 대형교회, 15만 명. 메가처치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귀신 쫓는 목사로 유명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특히 귀신론인데, 사후 존재가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으면 질병이나 이런 것이 다 낫는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그 고함을 질러서 사람이 쓰러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아, 본것 같습니다. 그다 치유가 성경에서. 됐다고 일어나서 벌떡 걷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급증을 했어요. 그다음에 15만 명의 등록 교인까지 올라왔고요. 또 30만 명의 어떤 병을 치유했다.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내에서는 상당히 회자되고 있고요. 신도들 중에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성자다. 성자다. 예. 절대 지존인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성도들은 뭐 거의 초황까지 정말 가는 신처럼 분이었습니다. 네네. 오시는 영적 지도자, 네, 이런. 1인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일평생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80대 노인이 목사란 자가 20대 여성? 그 여성분이 성락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렇죠. 모태 신앙이죠. 충성된 자의 자녀를 건드렸다라는 게좀 있을 수 없는 거죠. 목사님 호텔 왜 가셨습니까?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기다려보는 거예요. 뇌로. 이런 얘기였어요. 연인 관계라고는 상상이 안 간다. 혹시 숨겨진 딸이 아닌가 추측을 했었다. 이게 그러니까 딸은 아닌가 봐요, 확실히. 이 김기동 네네. 목사와 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기동 목사님의 나이 또는 연세가 80대예요. 80대. 네네. 근데 만나는 같이 다니는 여성이 20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딸로 오해할 수 있겠네요, 정말. 손녀로 손녀로 오해하시겠죠. 오해하지, 딸은 너무 차이 나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김기동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잖아요. 근데 대전에서 계속 보이신 거예요. 대전에도 지교회가 꽤 많아요, 이 성락교회가. 전국에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은데, 대전에 있는 신도가 또 김기동 목사님 다알거 아니에요. 영상을 하든, 또 서울 와서 예배를 보건.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계속 목격되니까 그분 아드님이 자주 보고, 김기동 목사님 뵀는데 했더니 호텔에서 뵌 거예요, 자꾸. 아니, 목사님이 왜 대전에 오실 일이 있냐 했는데 궁금해서 갔더니 그 차가 있는 거예요. 차 번호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20대로 보이는 여성과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게 모습이 보였고요. 계속 그게 11차라는 거. 예, 11차례나 뭐가 촬영된 것만 11차례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왜 호텔에 갔을까요? PD 수첩에서 만나 봤습니까? 뭐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취지고요. 이 여성의 오빠를 네네. 만났는데 김기동 목사 측에서도 위로와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호텔에서 만났다. 근데 저희들이 의문이 있죠. 이 여성 신도가 그 서울에 와서 예배를 보거든요. 그럼 예배 전후 시간에 만나서 상담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상담을 하실 거면 커피숍이나 아니면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벤치나 이런 데서 하시면 되지. 굳이 호텔 방에 들어가서 같이 들어갔어요, 둘이. 한 방에. 예를 들면 뭐또 그런 일이 있다고 치면 각자 방을 잡아서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거든요. 꽤 부자예요. 왜 그러면 방 장소를 하나 더 틀린? 잡는 거 어렵지도 않을 텐데 왜한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뭐 위로를 하는지. 네, 오늘 MBC PD수첩 박건식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